네, 여가를 선용하십시오. 네, 저는 험버커를 좋아합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가를 선용하시고요. 네. 험버커를 좋아하시고요. 네. 이거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선생님, 여가를 선용하라는 이야기는 또 어떤 분들에게, 독신 남성들에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주로 독신 남자를 하는데. 네. 그 TV 시청하고 네네. 그 우리 스마트폰을 너무들 본대요. 인생의 대부분을 TV 시청과 스마트폰 이거 보는 걸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여가 선용이라는 거는 그런 이제 뭔가 디지털 기기들을 좀 제외하고 어떤 액티비티를 좀, 예. 얘기하시는 예. 거죠? 뭐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신다든지 아. 뭐 책을 펴놓고 운동을 좀 한다든지. 운동을 좀 하신다든지 아. 아니면 악기를 하나 배워보신다든지 아. 그림을 좀 그려보신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뭐 책도 좀 이렇게 옛날에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것도 좀 턱 읽고 이렇게 좀 여가를 선용하는 게 보기보다 힘듭니다. 아, 뭐 그럼요. 말하기보다 되게 힘듭니다. 어,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악기를 통해서 여가를 선용하면 어떨까 하는 좀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총 씨는 험버커를 좋아하시고요. 그 네. 무슨 그림자를 봤는데 여자가 이제 남자한테 묻는 거예요. 싱글이신가요? 그랬는데 남자가 이제 대답을 저는 험버커입니다. 험싱엄입니다. 저는 험싱엄입니다. 싱글이세요? 네, 저는 험싱엄입니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 여자가 또 저기 헬스장에서 짐에서 이제 남자한테 오늘은 뭐 하세요? 오늘은 어깨랑 삼두입니다. 이게 자기가 꽂혀 있는 그 세계관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일은 뭐세요? 내일은 가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여가를 또 깊게 선용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세계관이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또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먹고 사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거 이외의 활동에다가 또 집중력을 나눈다라는 게 이게 보통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유 그 시간에 내가 이거 한다고 무슨 부경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자극이 일정해지고 자극의 그런 종류가 적어지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패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루하루를 늦게 가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것들이 하나로 싹 겹쳐져가지고 훅 날아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기억의 다양화가 필요하답니다. 시간이 빨리 안 가게 하려면 안 했던 거,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자극이 되는 거, 기억에 남을 만한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일상생활 곳곳에 배치를 함으로써 이 시간을 길게 충분히 다양한 것들 하면서 보냈다라는 것을 뇌가 기억을 하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를 기억하면 네. 길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그렇죠. 활동을 하고 이 활동 반경이 넓고 재밌는 거 찾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인생 길게 잘 쓰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게. 야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린애들은 뭘 봐도 다 처음 보는 거고 다 재밌고 다 맛있고 다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애들의 시간은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잖아요. 시간이 그냥. 없어졌는 그렇죠. 느낌이 나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 집중력을 나눠서 안 하는 거에 투자를 안 하던 거에 투자를 해야지 오히려 더 인생을 더 길게 알차게 쓰는 방법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은총 씨는 뭐 뭔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원래 여가 생활 저도 좀 즐기는 거 좋아해서 저는 이제 운동을 주짓수 네, 네. 하고 지금 벌써 6년 차 됐는데 네네. 이제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도 또 해볼 또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익숙하게 내가 6년 차 된 주짓수는 이제 거의 이제 베테랑이시잖아요. 이렇게 베테랑으로 내가 익숙하게 즐길 수 있는 거 하나와 네. 정말 안 익숙하고 내가 못하는 새로운 네. 것 하나가 항상 공존하는 상태면 진짜 맞아요, 좋지 맞아요.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집중력을 나눠서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셔서 인생을 더욱더 재밌고 알차고 길게 쓰시는 그런 2019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렇게 또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는 기타 아재 네. 시리즈 네, 아이바네즈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RG를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RG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RG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들이 있죠. 뭐 RG는 다 알지. 다 알지. 딱 이런 느낌 네. 있죠, 정말.
뭐 RG의 저가 모델들은 이런 스펙들을 갖고 있고 뭐 재팬으로 넘어가면은 뭐 노벨존에다가 뭐 팬더 사운드 마샬 사운드 이런 게 나올 것이고 이런 게 하니까 그거를 수십 대를 해도 그냥 RG 하나로 통합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인생이 날아가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그렇죠. RG가 날아가는 느낌. RG가 날아갔어. 아니 우리가 뭐 사실 기타를 뭐 거의 3000대를 넘게 뭐 리뷰를 했지만 그 3000대가 3000개로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뭉쳐 하나로 기억나 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 아재가 뭔가 네,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바네즈의 뭐 그런 인상을 결정지어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E204F 모델을 했었는데 네. 이게 가격대가 300만원대 초반으로 올라가면서 네. 좋은 퀄리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한 60만원 이상의 가격 상승의 충격의 여파로 그렇죠. 살짝 점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999 네, 이거 뭐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이번 시간에 다시 256만 8천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점수가 일단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재 240이 스펙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재팬, 98.5cm 전장에 3.31kg의 무게. 약간 좀 더 컴팩트한 느낌. 네. 탑도 없고 그래서 네. 좀 심플하죠. 두께 42mm. 네. 네. 12플레이 뒷둘레는 76mm고요.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게는 에스테크 로스티드 메이플 오버 C쉐입 넥이 들어가 있는데 네. 역시나 나뭇결 잘 보이고요. 맛있게 잘 로스트를 네. 해놓은 잘 타겠죠. 네,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곧도 매그넘 락킹 하이터치 어저스터블 포스트 머신 헤드가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본넛에 41.9862mm의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역시 에스테크 로스티드 메이플. 그래서 이게 또 이 로스트 메이플이라는 것 자체가 아재 시리즈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네. 목재 스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이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로즈우드도 아닌 것이 그 중간 접점의 매력을 네. 딱 뽑아준다라는 느낌이죠. 네,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이고요. 스케일은 648mm. 아주 스탠다드한 스탯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프렛은 24, 전보 프렛의 스테인리스 스틸. 네. 역시 스테인리스 사용이 되어 있고요. 24까지 있네요. 네, 픽업은 던컨 하이페리온 험버커 세트. 네. 이게 사실 던컨이 들어가면 이게 저희한테도 익숙한 세팅이긴 해요. 험 두 개. 험 두 개. 험 두 개 던컨이 좀 더 익숙하죠. 네, 그리고 원 마스터 볼륨, 원 마스터 톤, 5웨이 픽업 셀렉터. 이게 신기한 게 험험인데 5웨이. 네. 이거 원래 아이바네즈에서 잘하던 짓이죠. 네. 이게 험버커 갈라가지고 가운데 둘, 바깥 둘 이렇게 해갖고 하이퍼톤 주는 거 원래 잘하는 짓인데 여기에 얼터 미니 스위치까지 역시 장착이 되면서 이건 뭐냐? 다이나 10 갑니다. 다이나 10. 다이나 9을 갔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싱싱홈. 이 싱을 이렇게 합치면서 얘 험버커 이 브릿지 쪽의 험버커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단 사운드가 두 개가 겹쳐서 그렇죠. 5-5-1이었는데 얘는 이것까지 달라요. 그럼요. 아예 5 더하기 5. 그렇죠. 아예 5 더하기 5가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쪽에 파워를 빼서 파워 탭을 함으로써 이 안쪽에 픽업의 힘을 줄여서 그렇죠. 약간 패럴렐인 듯 싱글인 듯 네, 사운드를 75%. 전환해주는 네.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이나 10 시스템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가자면 네 일반적인 탭 선택에서는 이게 알고 계시는 아이바네즈 그 특유의 그 험버커 세팅 그대로입니다. 네. 1단 쪽에서는 브릿지 픽업 네. 그리고 2단 쪽에서는 바깥쪽 싱글 네. 그리고 3단에서는 쌍험, 쌍험. 네. 그리고 4단에서 안쪽 싱글, 안쪽 싱글. 네. 그리고 5단에서는 넥 험버커입니다. 네. 자 그리고 탭모드를 하면 이제 파워 탭이 돼요. 이렇게 되고 파워 탭이 네. 돼서 브릿지 쪽 보면은 브릿지가 험버커가 먹긴 먹는데 안쪽에 험버커 그 중에 하나의 싱글이 요거. 힘이 빠집니다. 네, 힘이 네. 그래갖고 살짝 75 정도. 뭔가 약간 이거 싱글 전환이 된 건가? 아니 네. 그렇다고 그렇게 빠진 건 아닌데 네. 약간 패럴렐인가? 네. 뭐 이런 느낌에 그 다음에 이제 2단으로 가게 되면은 저쪽에서 스플릿 돼서 바깥쪽 하나 요거 하나. 네, 저거 하나가 요거. 먹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센터로 놓게 되면은 두 개 다 힘이 빠진 상태에서의 쌍험. 네, 힘 빠진 75, 쌍. 75. 네, 힘 빠진 쌍험이죠. 그 다음에 4단 놓게 되면은 이 4단에서 안쪽 거. 4단에서 안쪽, 안쪽 거. 지금 보면은 브릿지에서의 4단을 놓으면 바깥쪽 거였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안쪽 거. 안쪽 거. 4단 놓으면 안쪽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은 그대로 살려놓고 얘네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힘 안 빠지는 애들을 2단과 4단에 놓은 겁니다. 아. 그 다음에 넥 쪽으로 5단 놓게 되면은 이제 힘 빠진 험버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많이 썼네요. 네. 그래서 이 다이나9과 다이나10이 이 아재 시리즈의 범용성을 만들어주는데 어마어마한 네. 역할을 하고 있어요. 펜더부터 타 모니터로 들어볼게요. 하겠습니다. 자, 일반 탭 시스템의 쌍험 모드의 브릿지 네. 1단입니다. 브릿지 업.
오케이. 쌍음이라 그런가? 이, 힘이 좀 더 좋은 느낌이 네, 나요. 2단입니다. 2단은 2단. 바깥쪽 두 개입니다. 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바깥쪽 두 개. 제일 좋은 거. 네, 가운데 쌍음입니다. 네. 오케이. 네, 안쪽 두 개, 그다음 4단입니다. 네. 괜찮네. 네. 자, 그다음에 앞, 5단 네컴버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탭 파워 탭 모드를 해서 이제 네. 브릿지 쪽 1단에다 놓게 되면은 바깥쪽은 그대로 안쪽이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의 자, 제가 브릿지입니다. 은총 씨가 칠 때 한번 바꿔서 네. 자 이게 일반 모드죠. 네, 이렇게 빠져. 아, 그렇죠. 이게 그 완전히 싱글로 전환됐다고 보기도 힘들고 네, 코일 탭은 아니에요. 네. 뭐 패럴렐 시리즈인가 보면 그것도 아니고 아니고요. 약간 힘을 한쪽을 빼면서 네. 독특한 질감을 만들었어요. 네. 자, 네. 2단. 이제 2단 놓게 되면은 바깥쪽에 브릿지 하나의 싱글만 먹게 됩니다. 요거요? 네. 그렇죠. 이거보다 약간 조금 덜 쏘는 느낌. 3단. 네. 힘 빠진 쌍음입니다. 원래는 어떤가 한번 들어볼게요. 요 정도 힘이 있죠? 빠지면 요 정도. 아, 지금 잘 만들었네. 되게 독특해요, 요쪽이. 네. 네, 그다음에 4단 가게 되면은 넥 쪽에서 브릿지 쪽. 아. 넥컴의 브릿지. 네, 그 다음에 5단 놓게 되면 힘 빠진 넥스 험버커입니다. 아, 원래는 요 정도 두툼한 데서 아, 힘이 빠지면서 하이가 살짝 들리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네. 10개의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네, 마샬에서도 쭉 돌아볼게요. 네. 2단 어우, 아, 확실히 찡찡하네요, 양쪽. 3번. 4단. 5단. 네. 네. 이번에는 파워탭 해서 가볼게요. 네. 힘 빠진 브릿지. 네, 브릿지 오브 브릿지 2단. 네. 아이고. 네, 3단 파워 탭 쌍음. 네. 네, 네. 4단은 넥 컴버커의 바깥쪽. 네. 오. 5단 넥 힘 빠진 넘버커. 네. 아우 정말 들어볼 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네. 저번 이제 저거가 이제 18면조였잖아요. 네. 이거는 20면조. 아우 정말 어마어마해. 이거는 이게 좀 토메이킹 할 게 많아가지고 후딱딱 네. 좀 지나갔습니다. 네. 네. 쭉쭉 뭐 좀 메이킹하고 네. 사운드 좀 들어볼게요. 멋있는 클린톤. 멋있는 네. 클린톤 한번. 앰프 지금 뭔가요? 네. 팬더입니다. 네. 팬더입니다. 같은 걸 마샬에서 들어볼까요? 네. 역시 사운드 밸런스는 양쪽이 너무 좋아요. 네. 맞는 대로 톤이 나와요. 오. 오. 시계즈 네. 팬더고요.
마살이고요. 팬더 페럴 저식갱이. 예. 네. 마살. 하이킹 밴드에서 하이킹 갑니다. 밴더 밴더 마살 마살 하이킹 네, 마샬 자체 개인 들어볼게요. 네. 오, 마샬 개인 좋아요. 프레젠스랑 프레젠스 가운데로 가볼게요. 프레젠스. 프레젠스 가운데로 가볼게요. 프레젠스. 네. 네. 네, 이 던컨 험버커의 꺼끌꺼끌한 느낌 마샬 자체 개인 넣어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전 너무 좋아요. 네, 이 꺼끌꺼끌함. 네. 아주 좋은 진짜 매력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는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한 기타에서 나오는 소리 옵션이라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팅이 잘 돼 있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저는 이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프리즘 부스트 네, 들어가 있는? 프리즘 부스트만 켰고 리버브만 켰고 그 이 험버커로 해서 네. 요거 탁 올렸을 때 아 힘 뺀 소리 힘 뺀 데커 어. 아 요 소리 네 바로 다른 장르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방금 전 마샬 앰프 소리 듣던 거랑 어. 너무 그쵸 반대 이거를 네. 무슨 대단히 뭔가를 많이 만진 것도 네. 아니고 픽업 셀렉팅만으로 만들 수 있는 사운드의 세계관이라는 게 놀랍네요. 대단한 기타입니다. 3톤 네. 선버스트는 뭐 독신 남자용이네요. 되게 이쁘네요. 네, 이건 좀 마초 스타일인데 이건 좀 아담하고 독신 남자의 반려용으로는 반려용... 좀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있는 네네네. 게 맞죠. 너무 단색 이런 거 사가지고 가면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반전도 있잖아요. 좀 빈티지할 네, 그렇죠? 것 같은데 소리는 아까처럼 흉폭하고 네. 막 아예 저런 느낌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아예 저 탑 있고 막 반짝반짝거리는 예, 그런 피카대 디자인이나 요건 이제 독신 남자들이 쓰기에는 또 같이 칙칙해지는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사운드의 기타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의 네. 네, 김은총 스타일의 네. 네. 얼음 왕국 같은 솔로 듣고 네, 김은총 스타일의 시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건즈앤 유튜브즈라고 네. 김은총 스타일의 시연을 유튜브에 반주에 네. 얹은 멋진 시연 잘 듣고 왔습니다. 아재 2402 모델 지난 시간에 비해서 가격대가 많이 낮아졌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 범용성과 가성비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그럼요, 않을까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안주평 하나 먼저 보내드리고 바로 점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안주평은 2334화의 펜더 앰프 65 디럭스 리버브 팩토리 스페셜런 와인 색상이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네, 앰프죠? 이게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앰프죠.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자, 여기에 일랑님 되게 멋진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한줄평 주셨는데 외관부터 소리까지 빈티지 그 자체네요. 오래된 재즈 클럽 바에 놔두면 정말 멋스러울 듯합니다. 이렇게 주시고 한줄평 팬더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팬더는 팬더니까 그렇죠. 거기 있으니까 사는 거지 맞아요. 뭐 필요해서 뭔가 그렇게 실용적인 의도로 사는 그런 악기가 아니죠.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비실용의 어떤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디럭스 리버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랑님 한번 보내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탈 노벨존인 줄 알았더니 노벨존 소리도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릴게요. 열 가지의 소리가 정말 너무 잘 담겨 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이바네즈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바네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의 모든 톤을 여기 한 대에서 다 재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인데 무슨 연향갱도 있고 막 색광 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그게 아니라 맞아요. 막 굴비 와, 네. 막 꽃등심 네. 갈비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거 다 네. 들어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그 영양갱 들은 거 아닌가? 네. 우리 어렸을 때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 네. 네. 영양갱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재 2402 점수 드려볼게요. 네. 아, 큰일 났네. 클라스, 클라스. 256만 8,000원. 네. 이 그냥 점수가. 리뷰를 뚝 도와오신 분이면 예상이 되죠. 예상이 되죠. 네, 점심에 뜨면 99999 그렇습니다. 아, 어쩔 수 없었죠. 네, 어쩔 수 없는 것인 네.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또 저기 마지막에 네. 아우트로 큰 걸로 해야 돼요. 네. 기타 다 저기 기타 다 치워야 되겠네요. 기타 다 치우시고요. 네. 잠시만요. 네, 뺐습니다. 예, 뺐습니다. 어쩔 수 없는 네, 어쩔 수 없죠 이건. 네. 기타 좋아서. 네. 어깨 좀 풀고 막 갑자기 하면 뚜두둑 소리 나더라고요. 네. 막 무릎이 안 돼 이제. 네. 아우 씨. 자, 이게 주짓수라도 했지 이거. 얘는 주짓수라도 했지. 네. 아우. 엔딩 부탁드립니다.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어이구. 야, 몸을 풀어도 힘들다.